근데 네네, 그 전에 두 팀입니다. 와, 네, 하지만 두 팀이지만 하나의 팀인 것 같은 의미를 가진 팀이죠.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또 총 11분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저희가 심야 아이돌 한 이후에 최다 게스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들어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야. 띵동. 띵동 띵동. 예,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한 2주 정도 전에 예. 왔던 그 꽃 미남인데요. 꽃미남님. 아, 오늘 또 오게 됐어요. 아, 꽃 미남 아니셨어요? 꽃 미남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네. 아. 꽃 미남인데. 네네. 어떻게 잠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제가 좀 잘생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통과. 빨리 와,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용지. 네.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장미빛 반장님. 이야. 아, 아이돌계.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오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너무 통과. 잘생겼어요. 통과 통과.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꽃 그거 예. 저번 주에 2주 전에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아, 꽃이 제 도망갔거든요. 그 좀 잡으러 가도 될까요? 예. 네네. 잡아가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꽃집 사장인데요. 네. 네, 그 꽃을 네, 누가 꺾고 갔다고 해가지고. 네네. 네, 찾으러 왔습니다. 아, 아 찾으러 네. 왔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꽃을 꺾어가지고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네. 꽃 시리즈네요, 꽃 시리즈. 네. 들어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노란 꽃. 노란 꽃. 누구세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좀 시끄러워가지고 왔는데 저 아랫집 사람이거든요. 아, 아랫집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원희의 동명입니다. 예, 네네. 들어오세요. 같이 돌아요.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형들이 꽤 신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수습하러 왔거든요. 예, 들어가도 될까요? 예. 네, 아, 예, 수습하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시리즈가 많아요. 네, 누구시죠?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기타 피크를 두고 와가지고 예. 피크까지 네, 아, 기타 아, 예, 예. 아, 기타 피크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사탕 도둑인데요. 사탕 좀 훔쳐도 될까요? 사탕 도둑, 도둑, 사탕 루팡 실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귀여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네, 누구세요? 네, 맨 처음 갔던 그 용훈이 형이 말했던 가장 잘생긴 친구 여기 있습니다. 아, 제 꿈이나. 야, 들어오세요. 들어와주세요. 통과. 통과.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주인공한테 들어가도 될까요? 주인공. 오케이, 오케이 들어주세요. 들어오세요. 이야. 이야. 다 들어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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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아니, 가득 찼어요. 네, 가득 찼어요. 지금 여기 약 감독님들 네. 포함하면 거의 20분. 예, 그렇죠. 정말 야. 많고 이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와, 너무나 다들어오셨죠? 아, 안녕하세요. 네. 편히 앉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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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원어스부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어스님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야. 원우님. 아, 너무 반갑네요. 네, 이번엔 각자 한 분씩 인사해 드릴까요? 네네. 네네.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원어스 환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환웅씨.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의 막내 시온입니다. 막내. 반가워요, 시온씨. 자.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이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서호를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서호 씨. 네. 서호. 귀여워, 귀여워, 네, 귀여워. 서호. 아니,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메인 래퍼 이도입니다. 아이고, 아, 메인 래퍼. 안녕하세요. 원어스 메인 래퍼 레이븐이라고요. 메인 래퍼가 흥분이나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메인 두 메인.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원어스요? 원희 아닌가요? 원희 아닌가요? 이적설, 이적설. 이적설. 원희에서 기타 강현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에서가 아니고 원희에서 드럼을 맡고 네네네. 있는 네. 네. 흑발 할인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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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씨. 할인 씨요.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밴드 원희에서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우리 10명의 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아, 용훈 씨. 거짓, 거짓. 리더, 리더. 거짓. 리더, 리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명 씨,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아, 원희 위어스에서 가장 막내인 네네. 키아라고 합니다. 키아 막내 막내야. 키아. 제일 귀여운 막내. 반갑습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야. 아니 두키님께서 우리 사탕 도둑 네모 사탕 받아간 거 버블 프로필 사진을 했어요. 서종님께 제보합니다라고 왔어요. 네. 아, 키아 씨가 그 버블 프로필로 제사 그 네모 사탕 사진 해놓은 거예요? 아, 네. 제가 너무 네네. 감격. 아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아, 그러니까 어 로맨서도 없네. 아 오늘 아, 없나요? 주고 싶은데. 예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따가 네. 드릴게요. 이따가 대전 네. 하고요. 아쉽네요. 아니 원희 분들은 잘 지내셨죠? 2주 만이네요. 저희 2주 만에 봐요. 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자주 보는데 같은 멤버이지 않나요? 멤버 네. 가족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느낌이. 회사 동료 같아요 이제 진짜. 네. 이제는 그냥 합주실을 그냥 열로 쓸까 봐요. 아 여기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만 대로.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전 사실 네네. DJ 했을 때 원어스 분들을 만나 뵀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저희 데뷔인데. 그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선배님께서 저희가 진짜 데뷔한 지 방송 도 음악 방송도 한 몇 번 안 했을 때여 가지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맞아, 조언 많이 했죠. 예. 그 시선 처리 같은 거 카메라 맞아. 불빛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 막 얘기를 했었는데 선배님께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다음 거를 보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죠. 감사했어요. 하여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준 것만으로 저도 너무 감동받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성종 씨가 조언을 해 줬다고요? 네, 제가 해 줬어요. 멋지네요. 연석이? 멋지네요. 연석이 그러니까 네, 아, 연석이? 저희 팀 막내라고 지금 아, 네. 워낙 저 귀여운 팀에서 친구인데 또 막내여가지고 예, 워낙 귀여운 친구인데 네. 또 조언을 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선배미가 뿜뿜하네요. 아, 그렇죠. 또 원어스 분들이 이제 계속 그때 데뷔한 이후에 제가 또 모니터도 했었거든요. 음악 방송도 보고 어땠어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예. 약간 한복 같은 결로 많이 맞아요. 그 컨셉이 확실하더라고요. 야,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뜻깊게 봤던 이제는 정말 좋네요. 그때는 좀 이제 좀 정말 갓 데뷔한 신인다운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성숙해져서 이렇게 또 남자다운 모습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남자 저희를. 남자가 됐어요.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이 원어스 두 팀의 또 팬분들은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두 팀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진 그룹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많죠, 많죠. 네. 소개를 한번 누가 대표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네. 사실 이러고 당연한 지금 또 눈빛이 아우 예. 야, 너무 따가워네요. 야. 마평의 무게. 네, 일단은 저희는 원이 원어스는 저희 RBW 내 이제 형제 그룹인데 네네. 함께 이제 좀 예전부터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함께 평가도 보고 그렇게 정말 서로 좀 동고동락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좀 데뷔를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원어스를 바라볼 때 네네. 뭔가 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는 아 연예인이다. 오. 이제 정말 선배님. 아니, 정말 이제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막상 이제 오랜만에 또 여러 명이 모이니까 네. 그 생각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네. 아 얘는 연예인이 아니구나. 예.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연예인이 아니구나. 아. 네네. 이런 야. 느낌이 야.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렇게 돈독하고 네네. 네. 그런 이제 형제 그룹입니다. 야. 예. 형제 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렇죠. 어 그러면 각자 뭔가 이 팀 활동할 때 모니터를 좀 자주 해준 편이에요? 네. 서로 어떤 이야기를 완전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방송 활동이 이렇게 겹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서로 음악 방송을 하면 회사 큰 모니터로 네네. 화면으로 같이 모니터 해주고 네. 생방송으로 보고 이렇게 해줘요. 야, 그 정도로 사이가 네. 또 좋은 그룹이다. 형제 그룹이다, 완전.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사실 모니터 하면 좀 놀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 엔딩 요정 같은 거. 엔딩 요정 할 때. 놀리면요. 놀리잖아. 혀를 못 가만두더라고요. 아 레이븐 씨가. 네네. 네. 네. 레이븐 씨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뿐인데. 아, 역시 내면 안에 섹시가 있다. 이런 거 안 놀리면 또 섭섭합니다. 섭섭하죠. 예. 우현 씨도 이제 엔딩 무대 했을 때나 저는 엔딩보다 내꺼 하자 때 저는 이제 복근을
갔는데 그래서 초콜릿을 공개를 했었는데 초콜릿 공개했었죠. 멤버들이 많이 놀렸어요. 진짜 많이 놀렸어요. 그 멋있는 거를. 네. 그 멋있는 것도 놀려요. 아니, 사실 내과자 뮤비 보시면 우현 씨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자기 봤을 때 근데 그걸 편집을 해서 이렇게 얼굴만 잡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속상했죠. 속상해요. 예, 속상했습니다. 기억이 있었죠. 예. 아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스테이라는 음원이 나왔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경사네요. 경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팀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팬분들을 위한 발매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그런 곡이 맞고 사실은 또 스테이라는 곡이 저희 원희 원어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연습생 때 이 곡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곡으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사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년 만에 네 몇 년 만에 나오게 된 거라 최근에 이제 같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 진짜. 아, 되게 몽글몽글했겠다. 그러니까요. 두 팀이서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또 시끄러울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또 애들이 수다쟁이여가지고 진짜 뮤비 현장에 굉장히 좀 화사했다. 누가 그러면 주로 분위기 메이커 담당이에요? 그러면 제일 용씨 마태형이 역시 역시 리더리더. 제가 역시 재간둥이에요. 제가 맞아요. 제가 뭐야 툭치면 나와요? 툭치면 맞아요. 어딜 내놔도 챔피언 우리. 뭐야? 너무 좋죠. 알고 있네요 여기도. 어딜 내놔도 챔피언 우리 형이라고 여기도 알고 있습니다. 두 팀의 또 이제 팬분들께서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앞서 입장 티켓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입장 티켓팅 샤라라. 네 두 팀 다 입장 티켓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죠? 네네. 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잘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입장 인터뷰는 저희가 서로를 소개해 주세요였는데 네네 서로를 얼마나 잘 소개했는지 우선 원희가 직접 쓴 원어스에 대한 소개를 그럴까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입장 인터뷰 원어스는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하고 손으로 지구를 만드는 그룹입니다. 연습생 때부터 함께 동거동락하며 데뷔의 꿈을 이룬 팀이고 데뷔곡은 발키리일 것이다. 데뷔 이후 가수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11명이 모이면 그 생각이 사라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쉽게 쓴 곡이다. 나의 휘파람 소리가 히트곡이 된 원인이다. 아,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거의 외우셨었네요. 외우셨네. 외우셨죠 완전. 네 완전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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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뭐 소개글을 누가 썼 그냥 여기다 갖다 썼네요. 그러니까 복사해 복사. 그러니까 이거 완전 설명 그거잖아요. 쇼케이스 할 때. 맞아요. 복설명입니다. 복설명. 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가. 어 그럼 이번엔 원어스가 직접 쓴 원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어,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띵곡 맛집 밴드 원이라고 썼어요. 맛집이야? 네. 나는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울 오케이. 줄 알았는데 훈훈할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미안하다.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 맛집이죠. 네, 맛집 밴드.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입장 티켓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자꾸 좀 그 회사에서 아 좀 재밌게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 이거 제가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썼는데 다 알아요, 이제 근데 팬분들도 팬분들도 진용은 티난다, 용훈아 티나 다 알고 있네요. 인정한다는 댓글도 많고. 진용은 너무했네. 일단 충격적인 게 쉽게 쓴 곡이요. 쉽게 쓰여진 노래 아니에요. 아 그래요? 쉽게 쓴 곡. 쉽게 쓴 곡. 사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노린 거거든요. 기믹 이게 계산된 거다. 기믹이었네. 큰 그림쟁이요. 큰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좀 몰랐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 미안합니다. 원어스는 너무 아름답게 원인을 포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입장 티켓팅 모두 마쳤는데요. 네. 두 팀이 오랜만에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너무 뜻깊을 것 같은데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 빠질 수 없는 작은 이벤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죠? 바로 마니또인데요. 마니또. 네. 저희가 너무 재밌죠 이거. 여기 마니또를 이름을 적어 있는데 여기 통해 여러분 저희 그리고 또 둘 MC 이름도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씩 뽑아볼까요? 하나씩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예, 성훈 씨가. 네네. 저 먼저 뽑을게요. 아 그래요. 우현 씨 하나 뽑아주시면. 네.
저도 누군가의 마니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제가 원어스님들부터 하나씩 뽑아주시면 이 친구군요. 학생 때 이후로 진짜 마니또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번에 뮤지컬 하면서 마니또를 해봤어요. 중학교 이후로. 아 진짜요? 네. 재밌더라고요. 전 예전에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야, 그런 데서는 인기 많죠. 네. 예. 어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근데 본인이 나오면 어떡하지? 본인 나오면? 굉장히 연기를 잘해야 되죠. 그쵸 연기를 잘해야죠. 네. 연기를 잘해야죠. 그쵸. 우리 그 아 바꾸고 싶다. 방금 저기서 바꾸고 싶어? 네 우리 마이크 헤드는 안 건드리는 걸로.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요. 아, 자꾸 헤드 소리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누가 나올지. 대놓고 나오는데 괜찮죠? 아 그래요? 그래 그래요? 다 뽑으셨나요? 어. 아니요 이제 한 번만 뽑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몰래 이제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몰래 이름 확인해주세요. 몰래 뒷사람들 보면 안 돼요. 앞에 거 보시면 몰래 네 오늘 요 방송이 이제 끝날 때까지 예, 마니또에게 칭찬을 하시면 됩니다. 아~ 칭찬. 아, 달달한 칭찬으로 해주세요. 너무 간단한 칭찬 말고요. 뭐, 야,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요. 그쵸, 정말 뭔가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걸리면 지는 건가요? 아, 걸리면은 지는 건 아니고 벌칙이. 벌칙이. 아~ 어떤 벌칙인지는 이메일로 기다렸어. 보내드릴게요. 이메일요? 이메일이에요? 네. 이거 어색한 거예요. 아 근데 팬 여러분들이 네. 또 동명 씨랑 시온 씨랑 쌍둥이라고. 맞아요, 형제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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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난리가 맞아요.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아 근데 매력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아 근데 어릴 때도 안 닮았는데 네네. 저희를 잘 처음 보신 분들은 쌍둥인 걸 잘 안 믿으세요. 아 쌍둥인 거를. 닮지는 않은 것 같은. 저희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많이 안 닮았는데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느낌이 네. 있어요. 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완전 다른데. 서로 각자의 매력이 또 있는 거죠. 네네. 어, 환우 씨 왜요? 예예. 네네. 한 비슷하다는 느낌을 네네. 서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서로 약간 그래서 지금 표정이 네네. 살짝 굳은 거 같아요. 살짝 굳은 거야. 견제 견제. 네네. 시온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너 시온이 마이또지. 너 마이또지. 너 시온이 마이또지. 잠깐만. 어 이상해. 범인 뭔가 하나요? 그러니까요. 동명 씨. 동명 씨 더 잘생겨놓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희가 제일 잘생겼어. 근데 동명이가 센스 제일 잘생겼죠. 우현 선배님 센스가 짱이시다. 센스 있죠. 범인 이거 진짜 영훈 씨 아니에요? 여기 다 기믹이야. 이건 기믹이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찐이었어. 진짜 이거 싶은 거예요. 진짜. 네. 자 이제 마니또 미션 유의하면서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두 팀은 평소에 서로 얼마나 친한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많이 친하신가요, 두 팀? 친해요. 네. 어때요? 저희는 이제 저랑 이도영은 항상 운동 메이트고요. 아니 운동이라고 느낌이 있네요. 몸에. 그러니까요. 이도씨도 네. 이도씨 지금 벌크업이 장난 아니에요. 네. 어깨가 화가 많이 나 있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살이 좀 빠졌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조금 분하고 열심히 먹던 거. 열심히 먹는데 그렇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이도씨한테 안 된다. 친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그쵸? 또 여기 원어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다 저의 또 춤 제자들이에요. 춤 제자예요? 제자 하신 거예요? 권희 씨,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 용훈이 형이 제 밑에서 춤을 좀 많이 배웠어요. 서로 가끔이다. 아 여기 밤에 연락 와요. 춤 알려달라고. 춤 알려달라고. 그 정도로. 그 정도. 개인 레슨 되냐? 네. 이렇게 서로 놀리면서 이 정도로 막. 그러면은 요거 물어볼게요. 이거 있으면 진짜 친한 겁니다. 그거 어떤 거죠? 11명 단체 카톡방 있습니까? 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있어요. 소신발언. 네 오늘 저희가 또 노래를 또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한 게 막 있으니까 제가 막 직원분들께 아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 그 정리해서 제가 카톡방에 다 보냈어요. 오늘 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합니다. 오늘 화이팅해요. 10명 다 답장이 없어요. 1심? 아 1심? 알아. 다 읽었더라고. 난 진짜 난 그 건희 씨의 그 마음 뭔지 알고 나도 알아. 아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아 근데 화이팅 하자 하고 마음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일 때나 뭐 서로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다 편지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 맞아요. 편지를 써줘요. 약간 농담으로 생축 이렇게. 생축. 돈독하네요. 서로 쿠폰도 좀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 예, 그래도 근데 그런 건 조금 아까워.
아니 우현 씨가 그랜드 할 때 다들 정적이 진짜 찐친이네. 원래 찐친한테 잘 안 보내고. 그렇죠. 안 보내죠. 예. 저는 우현 씨도 보내진 않잖아요, 사실. 예. 예. 지금 보내라. 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아, 저 어디로? 어디로? 어디 뭐 방송국으로 보내드려요? 아 좋죠, 좋죠. 예. 예. 자 다음 거 갈게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각 팀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네, 혹시나. 저 TMI 괜찮아요. TMI도 괜찮아요. 저는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제 흰색 옷 지퍼를 입은 게 있는데 그 페인트씬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저도 몰랐거든요. 네네. 거기 지퍼를 쫙 내리고 네. 제 몸에 손바닥으로 페인트를 쫙 묻힌 친구가 있었어요. 예. 아 여기다가 팬분들이 항상 팬사인회 때마다 항상 물어보셨는데 저는 네네. 이제 네. 손가락 길길래 건인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근데 네. 그 범인을 크리스마스 날 찾았습니다. 어,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지? 원민님께서 어, 노란 요정 동명 동명 씨가 아니 저는 네. 지금 알았는데 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카톡으로 나야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권영 그거 난데 이래가지고 어 네네. 기억 조작 당했나 약간 이러고 있어. 그거 좋아요. 진짜로? 네. 어 아. 형이야? 어? 아니 둘 다 했나 보지 그러면. 둘 다 둘 다 걸로 합시다. 둘 다 하는 촬영이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찾았네요. 정말 정말 TMI였네요. 거기였네요. 근데 이런 TMI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제보해주세요. 네, 제보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올 한해 각 팀, 각 멤버에게 있었던 어메이징한 제보들을 또 받았습니다. 에피소드를 또 하나씩 말할 때마다 누구의 에피소드인지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좋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에피소드가 지금 이 통 안에 있는 거죠? 네? 이 통 안에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저 뭐,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본인이 MC잖아요. 네. 나 MC인데 네, 네. 아, 순간 여기서 꺼내고 싶더라고.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 이성종입니다. 저 혼자 하고 있었나요? 아니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아, 제가 예, 읽어드릴게요. 예, 요거 네, 읽어주시세요. 네. 마니또가 아니시네요. 네, 네. 아, 그렇죠. 마니또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네. 누가 봐도 아닌데 이런데 아니시네요. 맞으면 진짜 대박인 이러면서 거죠. 이러면서 츤데레입니다. 츤데레일 수도 있죠.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네. 어? 갑자기요? 아니에요. 아, 읽어주세요. 네. 자 먼저 원어스 멤버의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일이죠? 2021년 허거에 빠져서 500만원을 썼다. 야 500만원이요? 라고 하시네요. 네. 아니, 누구 이럴까요? 아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원미 멤버가 한번 맞춰볼까요? 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오 미쳤나봐. 저는 왠지 건이가 건이씨 예, 허거에 예 썼을 것 같아요. 저 건희 씨한테 건희가 또 먹는 예. 거를 이제 보면은 네네. 항상 많이 시켜서 많이 먹거든요. 아, 건희 씨가 예. 진짜 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진짜 허거 주식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더 놀란 거는 네. 와 어떻게 먹는 거에 500만 원을 쓰는지.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거야? 하루에 500만 원이라는 거. 한 달은 아니고 한 달인가요? 한 달 정도 되겠죠? 1년이죠. 한 1년이에요? 일주일?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원희 멤버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중독 아니야? 이 정도 허거 중독. 전거 같긴 한데. 건희 씨인가요? 건희 씨인가요? 환우이가 쓴 것 같아요. 어? 환우 씨가 웃고 있네요. 정답 맞습니다. 환우 씨가 건희씨에게 쓰는 거죠. 개구장한 미소로. 네. 예. 네. 사실 500만 원 장난이죠? 네, 500만 원 설마요. 그 정도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네. 많이 즐겨 먹는 거예요. 즐겨 먹죠. 과장 되겨서. 네네네. 근데 허거 진짜 맛있어요. 허거 진짜 맛있어요. 잘 먹어봤어요? 예. 아,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팬분들이 막 그러시는데 건희가 되게 어마어마한 비법 소스를 알고 있다고. 어? 아 그래요? 막 난리도 궁금하다. 허거 왕자 막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예. 예. 친구 중에 허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항상 자주 먹으러 가는데 예. 그 친구를 제가 허거 왕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거 왕자한테 배운 소스를 제가 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네네. 이제 그게 또 인터넷에서 팬분들끼리 되게 야. 퍼진 거예요. 그거 제발 좀 알려주세요. 예. 네. 건희 소스라고 이게 아 제가 왜 건희 소스죠? 아 제가 그 건희 소스라고 돌아 당기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 그래. 네. 건희의 친구 허거 왕자 소스인데 네. 네. 궁금해요. 갈게요. 네. 자 비법 알려주세요. 네. 땅콩 소스 한 스푼에 칠리 소스 두 스푼 반, 두 스푼 반 네. 그리고 설탕 반 티스푼 넣고요. 반 티스푼 마늘 반 스푼 다진파 반 스푼 네. 그리고 소고기 그 분장이 있어요. 우양이. 네네네. 네. 네. 그거 반 그리고 고추기름 반. 고추기름 반. 그렇게 섞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야. 제가 허우형이랑 같이 가서 네네. 그 소스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네네. 아, 맞아요. 어때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진짜 네.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나름 비법 장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오.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건 인정이다. 네. 네. 역시 건이는 박학다식하고 예. 아, 친절하구나. 갑자기 포장을 한우 씨가 포장을 먹는 게 먹는 네. 거에 또 찐이네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네. 저 궁금했거든요. 저도 버거 먹으러 갔을 때 소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네. 예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네. 네. 후기 알려주시고요.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자 다음 거 갈게요. 이번에는 원희의 멤버의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네, 쇼핑을 하지 않는 이 친구가 스스로 트레이닝 바지를 샀습니다. 그마저 점포 정리하는 곳에 가서 샀다는 점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라고 썼어요. 아, 누군지 알겠다. 누구죠? 누구죠? 우리 트레이닝 바지를 썼대요. 트레이닝 바지 맞춰볼까요? 스스로 네. 뭔가 쇼핑을 안 하는 건 할인이나 예. 강연이일 것 같거든요. 예, 예. 아, 예. 강연이다. 강연씨? 씨? 강연 씨? 네. 웃음이 웃음이 날랑말랑 뭐야? 강연씨 날랑말랑 어? 저입니다. 한 번에 원희 씨가 맞췄어요. 예. 네, 네. 네. 머리에 빛이 나는. 그러니까 빛이 나는. 얼굴에서 막 빛이 나. 이게 이제 제가 쓴 건데. 네, 용훈 씨가 강연이에서 올해 어메이징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강연이가 진짜 쇼핑을 안 해요. 쇼핑 자체를 안 네네. 하고 원래 옷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언제 한 번은 네네.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바지를 그렇게 막상 보여주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아, 네. 뭔데? 바지 또티내고 싶어. 섹시하다. 나름 또 메이커더라고요. 메이커예요. 그래서 예. 아니, 그 뭐 어쩌라고 뭔데니까? 저렇게 네. 쇼핑 하나 했다면서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예. 그냥 트레이닝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야 근데 좀 핏이 블루였어요. 무슨 색이죠? 예.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 핏이 어때요? 핏이 진짜. 그냥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래서 제가 혹시 7분가 7부 된 거? 아, 이게 7분 아닌데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것까지 네. 생각을 안 하고 이 친구가 산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진짜 근데 미안하긴 한데 네 돈으로 사서 내가 미안한데 진짜 예. 핏이 진짜 별로다. 내가 이거 네. 어디서 샀냐? 근데 네. 물어봤더니 그마저도 예. 점포 정리하는 곳 가가지고 점포 알뜰살뜰하다 거기서 샀다고 하더라고. 예. 이모님께서 네네. 핏이 아주 좋다고. 너무하셨다 이모님. 동명분이랑 심지어 같이 가서 샀거든요. 예. 그때 동명분도 아주 저한테 예쁘다고 했어요. 동명이 안 보고 믿을만하죠. 역시 동명이. 역시 동명이. 솔직한 친구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형이 그. 건대 지하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그 백화점이랑 연결돼 있는 예, 예, 아, 예, 예. 거기였는데 지하 상가 같은 느낌이죠. 예. 여기 아래에서 그 나이키 추리닝이 엄청 싼 거예요. 예. 39,000원. 막 이랬어요. 형 이거 사. 네. 살만하다. 살만해. 막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입어보고 와야지. 싸니까 싸니까. 근데 귀엽네요. 백화점 올라가서 예. 똑같은 비슷한 걸 보니까 거의 10만 원. 10만 원 막. 어 진짜요? 너무 잘 샀더라고요. 야 잘 샀네. 그럼 잘 샀네요. 핏은 아 핏은 아니에요? 핏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강현이가 포화력이 좋아서. 그렇죠. 머리도 좋아. 또 건희 씨 포장을 해주네요. 많이 또 건 진짜. 역시 자, 좋습니다. 다음 거 할게요. 가볼게요. 너무 귀여운 에피소드네요. 네. 다시 원어스 멤버의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안 본 사람한테 스포했다. 왜 저래? 진짜 최악 아니야? 최악이다. 누구야? 잠깐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 건널 수 없는 강 건너요. 짜릿해. 예, 스포하면 안 돼. 자, 짜릿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누구야? 우리가 원희 멤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누굴까요?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화나요. 네, 우리 막내. 저 알 것 같아요. 누구예요? 최근에 아닌가 한 저저번 주인가 누가 봤어요? 누가? 서우형이랑 동주형이랑 같이 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아 진짜. 아니 근데 봤나요? 저는 서우형 같아요. 저는. 서우 씨. 네. 맞나요? 웃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스포 절대 안 해요. 저 스포 절대 스포 안 하는 스타일이다. 네. 네. 아, 서우 씨는 안 하는 스타일. 스포는 누구죠? 저 알 것 같아요. 동민 씨. 레이븐 형. 레이븐 씨. 표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형이 아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다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토크하면서 또 모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맞아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인가요? 누구죠? 네 제가 레이븐이라고 말했는데 제보했는데 레이븐이 맞습니다. 맞아요.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일방적인 스포를 해버리는 서우 씨 어땠어요 기분이? 아 근데 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샵이었거든요. 네. 샵에서 이제 저는 선생님에게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고 네네. 이제 영조 형이 그 베이스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예. 영조 형이 막 술술술 막 스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입이 그거를 저는 저 막둥이랑 둘이 보러 갔는데 네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거의 다 봤었고요. 다 봤고. 네, 이제 그 선생님께서 안 보셨는데. 예. 선생님은 이 스포를 해도 예. 이 내용 세계관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 다행이네. 네, 다행히도 아무것도 모르세요. 예. 그 괜찮은 핑계네요. 아, 그쵸. 저는 진짜 스파이더맨 팬이기 때문에. 네네. 전 진짜 맹세했고. 아, 톰 홀랜드를. 예.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정도. 스포 절대 하지 말라고 이번에. 예, 예. 네. 그 쌤께는 그냥 예, 예. 절대 데미지 없게. 아~ 한 명 한 분한테만. 한 분에게만. 다행이에요. 한 분은 자석이 말하던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한 명이어서 다행이에요. 한 명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한 명 정도야. 예, 사랑해 스파이더맨. 예, 요즘 귀엽네요.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네. 아, 근데 이마저도 귀엽게 봐주시는 네. 우연 선배님 네. 정말 네. 최고입니다. 최고죠. 귀엽게. 용훈이 형은 많이 또 확실하네요. 훈이 훈이 머리 색깔 왜 이렇게 예쁘구나. 그때보다 네. 더 이뻐졌는데. 그러니까. 아, 저 아니었나요? 동명이 아니었어? 왜지? 아니 근데 용훈 씨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티나게 우연 형을. 어떤 거요? 어떤? 검거? 아, 그래요? 검거? 에이, 검거? 무슨 소리세요? 네, 거의 치겠어요, 그렇지? 자, 다들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또 역할 좀 잘 해주세요. 용훈 네. 씨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저희 원희 멤버분들의 어메이징한 사건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제오볶음 실력이 어메이징하게 늘었습니다. 멤버들 생일에는 생일상도 차려준다. 야, 천사인데요, 누구죠? 그 천사인데? 야, 생일상? 아, 생일상까지? 생일상? 저는 바로 맞힐 수 있어. 건희 씨. 건희 씨. 동명이가 아닐까? 동명. 동명 씨 맞나요? 동명이 요리도 잘해? 야. 네, 맞습니다. 엄마 역할 진짜 완벽하다. 엄마 역할 잘한 거 같아. 아 근데 이제 동명 씨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엄마 역할 좀 했었거든요, 팀 내에서. 예, 예. 막내지만 제가 예. 좀 챙겼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안 궁금했는데. 안 궁금해?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어떤 요리를 주로 해줬어요? 우리 또 저도 동명이랑 네. 저도 시간을 자주 보내가지고 네네네.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요즘 요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장을 예. 봐가지고 예. 그래서 막 최근에 어떤 마트가 막 싸다 이러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전 예. 장을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배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요즘 요리하는 걸 알고 있어서 네.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동명씨는 네. 제육볶음도 잘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거 또 아니 제가 막 요리를 막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다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네. 숙소 사니까 네.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해하실 때가 생일날 아들이 미역국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슬프네. 네, 속상해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형 용훈이 형부터 조금씩 끓여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거의 미역국은 도사가 돼가지고 아. 생일 때만 하고 있어요. 미역국 맛있겠다. 동명 씨 너무 좋구나. 저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저 9월 3일이거든요. 손준 씨, 네. 그 무리한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무리한 거죠. 동명이는 가능합니다. 무리하지. 동명이 가능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아, 후배들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아, 너무 괴롭힌 것 같아. 아, 제가 해준다는 건데. 네. 아, 동명 씨가 괜찮대요. 네, 동명 씨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좀 못된 선배예요. 아, 못됐어. 정신. 둘입니다, 둘이. 너무도 재밌고 사실 두 팀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네. 거의 한 팀입니다. 아, 저희랑 비슷해요. 완전 저희 알듯이. 그러니까요. 네. 저희랑 또 굉장히 저희 느낌도 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는 네네. 이렇게 두 팀 보니까 우리도 네네. 약간 형제 팀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두 팀 보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위안이 많이 돼요. 위안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서로 힘들 때 또 얘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갈 수 있고 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동료가 있다는 건 좋습니다. 맞아요. 형제가 있다는 것도 좋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의 심야 아이돌을 위해서 정말 또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봤는데 두 팀이 또 아주 멋진 또 준비를 또 해오셨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네네. 우리 키아 씨가 오늘 방송에 대해서 스포를 또 했다고 해요. 어떤 역시, 스포 하셨죠, 키아 씨? 역시 키아 우리 막내이. 막내 키아. 아, 제가 브이앱에서 했었죠.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오늘 저희가 한 2주 전에 왔을 네네. 때. 네네. 그때 시간이 좀 없었어가지고 커버곡을 좀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네. 선배님들의 곡을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커버곡을 네. 와, 설렌다 설렌다 진짜 야. 그거를 한번 네. 제가 스포를 엄청 높았을 텐데 네. 야, 너무 설레네요. 아니 원어스 분들도 저희 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잘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킹덤에서
내가, 진짜 킹이더라. 네. 저도 오, 투표하고 진짜.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야, 너무 잘했더라고. 저는 응원하고 투표했죠. 예, 아 진짜요? 진짜 투표했었어요. 그 정도 아, 진짜 역시 삼조 선배님. 네, 왜냐면 저 그때 라디오 나오고 나서 진짜 예, 예. 계속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희 분들도 계속 보고 있죠. 예. 요즘엔 진짜 원희한테 빠졌어요. 네, 원희한테 빠졌어요. 너무 라이브 잘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준비 지금 다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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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또 매력을 한번 저희가 한번 네. 빠져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준비되셨으면은 하나씩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떤 또 곡을 했을지. 네. 네네네. 인피니트 또 두 팀 인피니트는 오늘 또 두 팀이 네네. 또 함께 부른 노래가 아~ 또 있습니다. 그쵸. 일단 라이브 먼저 들어보면 또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그 네. 네네. 네. 아, 그쵸. 저희 팀이 네. 함께 부른 노래. 그 예. 저희가 원이 원어스가 소개해 주세요. 같이, 예. 네. 같이 예전에 그 또 많이 했던 곡인데 네네. 라스트 송이랑 스테이 이번에 스테이를 아~ 발매를 했고 네네네. 라스트 송이라는 곡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먼저 오늘 약간 그냥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아니, 예, 콘서트 저희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냥 곡을 정하면 되는데 첫 곡을 네. 어떻게 우리 네. 스테이로 할까요? 라스트 송으로 네, 스테이로 할까요? 라스트 송은 좀 라스트에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yeah. 스테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 곡이 정말 좀 겨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겨울을 많이 닮은 곡입니다. 아 맞아요. 기대가 네. 되네요. 저희는 그냥 방구석 1열처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부담 없이 멋진 편하게 멋진 콘서트 네.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원이 원어스가 네네. 스테이를 발매하고 또 네. 첫 방송이거든요. 첫 방송이에요. 첫 라이브. 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보다서 영광이고. 네. 네. 진짜 우리 행운하다. 네. 따뜻한 겨울 느끼실 수 있도록 네네.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천천히 준비되시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네. 저희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네. 그 뭐지? 저희가 네네. 스테이라는 곡을 발매해가지고 네네. 또 겨울송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들 눈꽃 이모티콘을 올려주시면 귀여워요. 센스 있다. 네, 댓글에다가 눈꽃 모양 많이 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우리 드러머 하린 씨.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토크라도 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좀 걸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오늘 혹시 나 궁금한 게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햄버거. 씩씩버거. 네. 맛있겠다. 씩씩버거. 맛있겠다. 네. 무슨 맛 먹었어요, 씩씩버거에서? 궁금하다. 맛이요? 예, 네, 궁금 뭐 불고기 맛도 있고. 더블. 아니, 최애 햄버거. 최애 햄버거. 네, 네, 예. 네. 아, 더블 네. 더블인데. 더블인데. 아, 더블 불고기다. 더블 불고기. 네, 더블 불고기. 예. 불고기. 예. 불고기 보면 맛있죠. 예. 맛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어떻게 네. 준비됐대요? 아, 네. 준비됐나요? 네. 와우. 다행이에요. 네. 렛츠 고. 렛츠 고. 차가워진 공기에 허전하게 느껴진 내 손에 너의 온기만 남았어. 언제부터였을까 함께 걷던 길만 걷게 돼 불빛이 번져가 기다림의 끝인 잘 모르지만 같이 있던 공간 속에 어때 남아있는 내가 조용해 보이네 always 고픈 매듭에는 그림을 지는 내내 그렇게 널 보낼 줄 알았다면 내게 남은 애로가 길게만 느껴져 그리움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또 보고 싶다 Stay with me, here I am 곁에 와
사랑해요. 첫 라이브다. 예. 첫 라이브다. 첫 라이브다. 감사합니다. Let's go. 그날의 값이 난 go back. 또 다른 사랑 하지 못해. 그날의 값이 난 go back. 또 다른 사랑 하지 못해. 그날의 값이 난 go back. 또 다른 사랑 하지 못해. 똑같은 헤어짐이라기엔 내겐 걱정 마. 애가지 너를 찾아 헤매네. 네가 없는 겨울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 Forever in my dream. 언제나 네 자리를 비워둘게. Yay.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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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예. 네. 그냥 콘서트네요. 콘서트가 따로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아. 저희 진짜 안방 1열이었어요. 아, 가사도 너무 좋고. 와. 노래들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니, 바로 네. 하모니가 있다면 이게 바로 천상의 하모니가. 천상의 하모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아니, 보성보성님께서 겨울밤에 미치게 하네. 미치게 한다, 진짜. 진짜 미치게 하네. 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책임지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치게 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도 해봐요. 성경 선배님은 네. 언제나 잘생기셨기 때문에 미치셔도 잘생기셨습니다.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소영. 우리 너무 많이 떤가? 아부의 왕.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중간에 네. 이도 씨가 랩 딱 튀어나왔을 때 네, 멋있죠. 와, 거기서 신맛했어요, 진짜. 아 그리고 또 레이븐 씨도 또 랩을 네. 하시더라고 멋있게. 중저음 제스처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아, 네. 두 분이서 또 그 화합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합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메인 래퍼 두 분께서 네. 확 치고 오니까 또 좋더라고요. 와. 아 그리고 아까 키아 씨가 또 약간 네. 좀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사실 네네. 이 부분은 제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오는데 네네. 방금은 좀 내가 멈춰가지고 그냥 사랑에만 했던 것 같은데 사랑에만 했죠. 나무들어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 담겼던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정말 네.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댄스 그룹이랑 이제 밴드 반주에 라이브를 하는 게 네네. 자주 있는 이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네. 한번 이제 라스트 송 한번 바로 볼까요? 바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Let's go. 네. 기타 뮤트가 네. 네. 기타가 뮤트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로 네. 가야 이제 가끔 좀 네. 라이브의 묘미죠. 네. 네. 라며 역시 어디가 라며 됐나요? 네. 역시 원이 역시 원이 Let's go. Let's go. 헤이 강현이 잘생겼다. 건이 동 동명이는 강현이가 좀 더 잘생기긴 했지. 어디로 가야 할까? 스토리의 끝은 어딜까? 용서보다 줄여든 어깨 잘 안 돼서 있는 게 yeah. 어둠에 가리워진 내 꿈속에 순간 외로워. 너는 내 맘을 알까? 나를 잊어버릴까?
진짜 힐링 됐어요. 여섯 시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짜로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아, 사실 노래 너무 좋고요. 네. 또 두 팀이 준비한 라이브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설마 설마. 네,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예, 예, 예. 아, 기대가 되죠. 예, 예. 저희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야~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예, 우리 원어스 멤버들이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기대된, 어떤 노래 기대된다. 바로 그 곡이죠. 선배님들을 예. 저희 처음 커버했었던 예. 내꺼하자 맞습니다. 정말 정말 유명한 곡이어서 사실 네. 저희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예. 저희가 이 커버를 하려고 했을 때도 사실 네. 부담도 많이 되고 좀 아, 어떻게 해야지 뭔가 더 멋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정말 편곡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예. 열심히 하고 퍼포먼스도 열심히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직접 부르게 되니까 야. 굉장히 지금 좀 떨리죠. 네. 사실 굉장히 떨려요. 아니, 지금 우리도 떨려. 예. 너무 떨린 것 같아요. 떨려요. 네, 떨려요. 너무 좋아요. 떨린다. 너무 좋은 떨림입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부담 없이 보여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예. Let's go. 잘 봤습니다. Let's go. 지켜봐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에 난 게 나아 똑바로 아파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그럼 널 볼 때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하자 네가 날 알잖아 oh, 네가 날 봤잖아 oh, 내가 널 끝까지 들려줄게 매달이 변하는 달빛과 영원의 다짐의 떠시가 너로 번쩍하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세월의 day my Juliet 영원지지 않게 활발 차오르는 장미 창가 아래 같은 자리에서 널 그대로 와 웃는 게 좋아서 그래 편하게 해주려 그래 적어도 나만은 너 내가 널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하자 네가 날 알잖아 oh, 네가 날 봤잖아 oh,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꼬하죠. 네가 날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같이 가자 힘든 길 걷지 마 oh. 쉽지 않아 우린 다시 번화될 것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운명에 희생당한 바보가 되지 않아. 운명이 우릴 달라나죠. 와, 감사합니다. 순중이 왔습니다. 순중이 왔습니다. 진짜 저희가 노래 보는 동안 우리 예. 저랑 소름 돋는다고. 진짜 소름이 돋아요. 미르스커사며.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평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감사합니다. 찢었다, 찢었습니다. 아니, 너무 신경 쓴 게 티나서 너무 뿌듯하네요. 아니, 라이브를 이렇게 네. 잘해요?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이브 너무 잘하고. 너무 아니, 잘한다. 월화미인님께서 예. 저 이걸로 원어스 입덕했어요. 나도. 나도. 미인아, 나도 입덕했다. 우리 오늘 같이 같이 입덕했죠. 예, 양이님이 또 네. 이거 제가 방에서 편하게 봐도 되는 라이브인가요라고. 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저녁 CD 먹고 왔죠. CD 먹고 왔어요. 솔직히 네.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면 봐줄게요. 네, 지금 얘기 봐줄게요. CD 안 먹었습니까? 예, 열심히 했는데 아, 근데 아무래도 진짜... 원곡이 너무 좋아서. 진짜 사실 원곡 있으면 그 커버할 때 그거만큼 나오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나왔어요. 너무 괜찮아 해주셔서 진짜로. 그리고 라이브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 이 분위기 이어서 원빈님 것도 한번 라이브로 가볼까요? 바로 갈게요. 또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와, 너무 좋다. 준비됐나요? Yes. Go. 떠나도 돼. 네가 원한다면 그래 goodbye. 허나 내 맘까지 버린 건 아니야. 내 사랑이 이겨. 아야 먼저 가. 어기야 뛰어라자. 어기야 넌 되찾을 거야. 잠시 앞서도 널 따라잡으리 나. 본능을 짓밟아 버리며 흐려지 널 야채도 한다. 아산이라 안 해봤던 난 또 도저히 널 놓지도 끊지도 못해. 오늘도 뭔가에 홀린 듯 눈가에 맺힌 너를 쫓아. 절대 너란 끈을 놓지 않을래. 내가 네 맘 풀릴 거니 괜찮아. 가슴 쥐뜯겨도 별거 아니야. 못하게 내 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거리를 좁혀 잡히게 내 힘을 찾아서 내 잠을 걸련다. 됐어요. 닭 됐어. 닭 됐어 진짜. 아니, 그리고 포인트 안무까지 마지막에 전진했는데 이 허벅지 쓸기 한번 쓸기. 섹시하기 어렵거든요.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제가 진짜 네. 섹시했었죠. 그렇죠. 난리 났었죠. 예. 네. 그때 우연벅지 말아. 그래 우연벅지 대단했죠. 난리 났습니다. 아니, 동희님께서 이게 무슨 이게 소름이란 거구나. 야, 이게 소름이란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닭 됐어요. 닭 됐어요 진짜. 닭 됐죠. 그 정도로. 저 콩콩님이
어 이거 읽어도 돼요? 아 이거 읽어도 되죠.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아 미친 너무 좋아. 아 이거 아니, 그만큼 되는 거예요? 좋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저도 사실 진짜, 이 정도면은 예. 많이 약간 좀 조심하신 것 같아요. 미친 정도면은. 미친 정도면. 예. 예. 사실 진짜 그 어마무시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야,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또 소민님께서 예. 여기 또 오셨습니다. 어, 뭐라고 오셨죠? 아 우연 호스트 지금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우연 플러스 원리 반주를 한 소절. 어, 우연 씨 한번 해주세요. 예. 어, 여기다가 제가 한번. 네, 한번 사비 부분을 해서. 갑분. 네, 갑분 우연 씨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갈까요? 아, 좋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와, 예.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어떻게 1절까지만 딱 해볼까요? 1절로 가보죠. 예. 1절로 한번 예, 우연 씨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예. 처음부터 1절까지만 딱 해볼까요? 아, 기대된다. 자, 우연 씨 목 많이 풀어주시고. 예, 예. 아. 아 너무 좋다 근데 Let's go, let's go. 진짜 너무 좋다 파이팅 파이팅 가사 있나요? 미안해 봐 내가 독하게 날 버리고 떠나도 돼 Woo! 네가 원한다면 그래 goodbye 허나 내 맘까지 넣은 건 아냐 wow. 내 사랑이 이겨 아야 먼저 가 어겨 뛰어맞춰 어겨 되찾을 거야 잠시야 어서도 널 따라잡으리 나 그녀를 지켜라 날 잊지 못하게 난 이미 계시고 끝까지 가련다 영원한 이별을 말 앞에 멈춰가는 가슴 지금 무릎 꿇어본다 꺼져버린 썩은 작작한 슬픔에 타버린 날 끌어본다 지금 내 맘이 왜 아직 내 맘을 매일 설레이고 헤매게 하는지 걸어본다 사랑해 날 굳게 만들지 더 내가 절대 너랑 그대로 놓지 않을래 내가 들으면 연이 괜찮아 가슴 지들게도 별거 아니야 야 너무 좋네요. 와, 야 감사합니다. 아,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향수가 네. 너무 잘하죠. 최고다 네. 진짜. 향수병 도전나요? 그러니까 네. 와, 대박입니다. 근질근질했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시절 그 노래. 사실 그렇죠. 근질근질했어요. 그래서 선생 이 목 관리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요. 네. 아, 아니, 목을 안 풀고 그냥 안 풀었는데 이 정도면 잘 잡쳐주시네요. 네. 또 두분서 하모니가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이게 하는데. 뭔지 아세요? 네. 뭔가요? 천상의 화모니. 천상의 화모니. 와. 와. 아, 인정 인정. 감사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야,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진짜. 좋네요. 진짜 여러 가지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야, 이거를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또 네.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네. 또 좋아해주시고 계셔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난리 아니,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미 그다음 원어스 분들의 라이브 잘 보고 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또 잘 하고 계신 거죠? 잘 하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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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네. 이도 씨가 언니 래퍼신데도 네네 아, 내과 하자에서 제 파트를 또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 파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똑바로만 하면서 네. 랩 노래 다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볼 뻔했잖아. 아~ 네. 똑바로해서 진짜 볼 뻔했어. 네. 내 파트인데 저 똑바로 들었어요. 나도 볼 뻔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봤죠. 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긴 높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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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그러니까요. 얼굴도 잘 생겼지. 노래도 그러니까요. 잘하지. 네. 머리 색깔도 이쁘지. 네. 선배님 말도가 도대체 누구야? 진짜. 헷갈리게 하는 거예. 아니 마니또 이거 헷갈리게 완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마니또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칭찬을 안 해요. 아니 용훈 씨는 누굴까요? 아니 전 네. 사실 아까 하린 씨가 네네.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너무 잘 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와, 또 한 번 반했습니다. 아, 반했어요? 네. 또 한 번. 아, 이 드럼 소리 진짜 너무 좋구나. 천둥 들었습니다. 드럼 소리 아니죠? 성경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네. 이제 2021년이 딱 4일하고도 1시간 남았습니다. 아, 네. 말도 안 돼. 2021년이 끝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현실적인 일을 네, 또 요거를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봤었습니다. 네, 물어봤죠. 네,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어떤 것들 하나씩 적어봤는데 네네. 먼저 하린 씨 먼저. 어, 하린 씨는 네네. 2021년 마무리는 운동으로 잘 끝내고 싶다라고 역시 운동쟁이에요. 네. 역시 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중요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살이 좀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네네. 이도영에게 약간 밀리고 있어요. 아, 네. 이도 씨에게 다시 한번 이겨보려고 하겠습니다. 네네. 야, 그때부터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 화이팅. 이도 씨 너무 여유 있는데 화이팅. 네, 그리고 동명 씨께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복근을 만들고 싶다 하고 옆에 가로로 불가능. 셀프 약간 셀프.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아, 네. 저도 내년에는 내년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멋진 몸으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복근 약간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짐승돌처럼 불가능. 예, 네, 불가능.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네. 하린 씨랑 또 운동하면서 나중에 진짜 언젠가 한번 콘서트에서 위통 한 다음에 진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우연 선배님처럼 이렇게 약간 내 것처럼. 저는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초콜릿 공장이라고. 우연 선배 사실 제가 운명이를 많이 가르쳐 주긴 하는데 친구가 꾀병을 좀 부려요. 네. 그래서 사실 우현 선배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우현 씨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언제 한번 헬스장 가서 같이 둘이 죽음의 두 시간 둘이 브이로그 찍으시고 즐거웠네요. 네, 다음 키아 씨가 사셨는데요. 올해 안에 위브들에게 말한 사클 이스터 에그 믹스테이블 업로드하고 싶다. 오늘 키아 씨가 얘기해줬어요. 키아 씨. 네. 사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내려고 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좀 믹스 마스터링이 좀 오래 걸려서 네네. 12월 31일까지는 꼭 이제 업로드를 네네.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팬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키아 씨가 이 모자 약간 TMI인데 네. 모자가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볼수록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어제 팬사 때 다 받은 걸로.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다음 건 용은 씨가 써주셨는데요. 네네. 선배님들에게 원위 원어스 파이팅 응원받고 나만 퐁도 하고 싶다라고 써놨어요. 예, 예.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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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되죠. 퐁 한번 해주세요. 제가 퐁을 해드리는 거요. 용은 씨가 두 선배님께서 원이 원어스 화이팅 하고 하면 이제 퐁은 제가 대표로 저 혼자. 알겠습니다. 욕심쟁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하죠. 원위 화이팅 하는 거예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준비 됐나요? 마이크 들고. 네. 자, 시작. 원어스 원위. 원어스 원위 원어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원어스 원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년에도 대박 나자. 대박 나자. 대박 나자. 화이팅 화이팅. 야, 지금도 내 사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만 해주시면 이대로만 될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이대로만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입덕했습니다. 네, 입덕. 그 정도로 입덕각입니다. 네. 네. 다음 거는 또 이제 레이븐 씨가 써주셨는데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문이들과 건강과 행복 지키기. 아이고. 맞습니다. 바보야 바보. 팬 바보. 팬 바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예. 예. 자, 그럼 강현 씨 것도 넘어가 볼게요. 네네. 남은 2021년 하루도 아프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와,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네요. 저 말고도 이제 이걸 보신 우리 모든 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좀 연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보야 바보. 팬바보. 팬바보. 다 팬바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또 팬 너무 좋아하죠. 네. 네. 또 서호 씨가 시온이와 탁구치기라고. 시호 너무 귀엽다. 서호 씨께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서호 씨. 네,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종자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우리 시온 씨가. 시온 씨가 또 탁구 1인자예요? 잘한가? 잘하나 봐요.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그래요? 네. 되게 잘해요. 시온짱. 아, 사실 이거 좀 TMI인데 저도 옛날 탁구 레슨을 좀 받긴 했었는데 해보고 싶다. 근데 전 잘하진 못해요. 시온이도 어릴 때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배웠어요. 저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여기서 또 깨알 유행어를 거기다 왜냐면 감독님 웃겨주고 싶었어. 친구들 웃겨주고 싶었어. 웃겨주고 싶었어. 자, 이도 씨 거.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연말을 보내고 싶다. 하얀 연말. 하얀 연말 좋죠. 좋죠. 눈 내린다. 눈 내린다. 눈 내려요. 이도 씨 좋아요. 여기 눈이 내려요. 눈 온다. 눈 온다. 소원 이뤘다. 이뤄주시네요. 소원을 이뤄주는 심의 아이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과 건희씨가 이 행복한 감정 그대로 마무리하기 소중한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기라고 써주셨어요. 또 건희씨가 지금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가볼까요? 건희씨가 궁금하다. 당연히 나겠지? 제일 고마운 사람은 아무래도 서요. 다들 양심이 없네. 두문
올 한 해도 진짜 덕분에 너무 행복해서 고맙다는 인사 꼭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원어스 원이 멤버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훈훈합니다. 훈훈한 연말이에요. 아, 훈훈한 저희까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웅 씨가 밀린 빨래하기라고. 아, 빨래가 얼마나 밀려갔길래 이걸 또 써주셨네요. 아, 네. 지금까지 너무 훈훈했는데 제가 좀 깨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너무 훈훈했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런 거 좋아요. TMI 좋아요. 네, 저희 이런 거 좋아요. 네, 맞아요. 네. 활동 끝나고 계속해서 뭐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쵸. 아, 이제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우현 씨가 가서 도와드리세요. 성동 씨. 동작. 네. 후배님들. 후배님들 힘들게 하지 말아요. 불편하죠. 우현 씨가 불편하죠. 제가 숙소로 들어가는 건. 그것보다 불편한 아, 너무 싫다. 우현 씨 예. 들어오니까 너무 싫다. 그 전날에 치워야 되니까. 네, 또 아, 아, 더 일이네요. 예. 아니, 드립드립 넘어가. 근데 너무 귀엽네요. 빨래하는 네. 아이돌. 빨래 귀엽죠. 저희도 많이 밀렸었어요. 집안일까지 다 하는 아이돌. 네, 매력 죄송합니다. 넘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또 시온 씨가 써주셨는데요. 네. 눈사람 만들기라고. 아, 네. 귀여워요. 시온 씨 같아요. 네, 아, 지금도 약간 시온 씨가 예. 아, 아래 약간 위가 하얀 색깔이잖아요. 네. 눈사람 같아요. 아, 네, 얼굴도 있어요. 하얗시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진짜.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최근에 한번 눈이 왔는데 맞아요. 저희가 스케줄이 좀 늦게 끝나서 아마 그때가 스테이 찍은 날일 거예요. 뮤비 아, 찍은 아, 맞아요. 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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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집에 가니까 눈이 좀 많이 녹아서 못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달님들이 네. 이제 만드는 모양 이렇게 좀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정말 네. 종류별로 보내주셨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아, 아 이제 만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올해 가기 전에. 이번 주 맞아요. 수요일날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만드시면 또 인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눈사람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요. 네. 눈사람 귀엽다. 네.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순수합니다. 네. 자 이제 11번의 4일 남은 2021년 투두 리스트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네. 그렇죠.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랑도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못한 분들은 나중에 완성해서 꼭 팬분들께 인증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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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여러분의 투두 리스트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심야에도 한번 꽉꽉 채워봤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라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아, 마치기 싫은데 예, 예. 사실 마니또를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확인해야죠. 네. 맞아요. 한번 누구부터 말고. 성준 씨 먼저 누구였어요? 저는 사실 아 근데 네네. 많이 못한 것 같아 오늘. 네네. 저 이거 하린 씨. 네. 아, 아 제가 아, 해줬어야 되는데 뭐로 좀 드려야 되나? 아니 티 많이 났어요. 아, 티 많이 났어요? 네. 언제 티 났어요? 아까 좋았습니다. 드럼 네. 약간 칭찬했을 때. 네. 그때 티 났어? 네. 누가 봐도. 그때 티 났죠. 누가 봐도. 아 그래? 네. 아니 나 진짜 진심이었는데. 네. 네. 느껴지면서 같이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저 진심으로 후배들을 사랑하세요. 어, 저 진짜 네. 사랑해요. 네. 네. 저만큼 진짜 후배들 사랑한 사람 없을 거예요. 본인 그만 사랑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랑할 거 후배님들께 조금 더 양보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현 씨는 누구였어요? 저는 이도 씨였어요. 아. 오~ 근데 티가 많이 안 났어요. 매력적인 보이스. 잘생긴 얼굴. 못하는 게 뭐야 저 남자. 아 못하는 게 하긴 했다. 와, 네. 되게 배신감이 멋있다. 너무 약간 동명 씨도 하고 네. 용식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 그럼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연막 작전이죠. 네. 네. 왜 그랬어요? 후배들 상처받게. 연막 연막 작전이 뭐예요? 제가 당했어. 제 죄송한 좀 상처를 드렸나요? 상처받았어. 네. 아니 동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건희 씨는 누구였을까요? 네. 네. 저는 강현이었습니다. 강현 씨, 저 계속 칭찬 받았습니다. 건희한테. 그쵸. 조금씩 약간 하셨었어요. 사실 많이 또 아니어도 자주 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러니 아 자주 했는데. 건희 씨는 칭찬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잘해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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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발. 분발. 자 환웅 씨는 누구였어요? 아 저는. 저는 서호영이었는데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근데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자, 네.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지금에서도 해주세요. 역할을 왠지 아무도 날 칭찬 안 하고. 예. 아 짧게 한 번 했는데 뭐 잠깐 웃긴 했거든. 그걸 예. 듣고서. 네. 아, 네, 잠깐 뭐였죠? 뭐였죠? 말도 안 되는 칭찬 한번 살짝 정말, 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칭찬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후. 우리 서호영 이제 육각형으로 제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 육각형이 돼가지고 모든 능력치가 만렙이 됐었거든요. 정말 그거 너무너무 칭찬하고 또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칠각형으로 별명 섞어서 또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가 또 생기기를 좋습니다. 제가 또 빕니다 형. 화이팅! 화이팅! 하지만 환웅 실패! 실패! 자 그럼 서우씨는 누구였어요? 서우씨 저는 네네.
저는 동명이었습니다. 아~ 동명? 네, 동명이요. 아~ 동명. 그래요? 칭찬하니까 중간중간 하던데? 아, 어쩐지 네.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칭찬하더라고. 나한테 언제 칭찬했어? 네. 중간 초반에 많이 했어. 그, 되게 네. 막 시끄러울 때 혼자 그냥 냅다 칭찬하고 그냥 아, 내리던데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몰랐구나. 잽잽만 날렸구나. 아, 잽만 옆에 근데 옆에 되게,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아, 동명이 미워, 뭐 요리도 잘해? 이러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묻어갔어. 아, 난 비꼬는 줄 알았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대실패 성공. 자 이도씨 피콘데 저는 이제 레이븐 영했습니다. 어 레이븐 씨 저는 딱 한마디 네. 했어요. 그 어? 스포했을 때 네. 어, 괜찮아요. 전 좋아요라고. 그 스티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감싸주기. 네, 아, 쉴드 역할. 아 저는 어차피 또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 타임은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스포했을 때 아 괜찮아 난 좋다고 그냥 좋다고 살짝 얘기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레이븐은 네. 누구였어요? 성준 선배님 왜 이렇게 목소리 섹시하세요? 어? 아 나였어? 아 진짜? 아 네. 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은 씨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거예요. 예. 선배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MBTI가 예. EN 머시기였는데 EN 머시기요? ENTP 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 MBTI 약간 네. 과몰입남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ENTP 계속 네. 그 칭찬을 네. 예. 이렇게 다 두루두루 해주시기 챙겨주시길래 네, 네, 맞아요. ENFJ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몰라요. 잘 살짝 몰라요. 제가 이까지만 외웠어요. 그 나이 안 외우시구나. 알파벳도 이까지만 외우시구나. 네, 그게 제가 MBTI 사진 있는데 사진 해봤는데 아.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아 진짜요? 사진 드릴게요. 사진 그래서 근데 E는 정확해요. EN 아. 뭐였는데 네. 네. 하여튼 맞추셨던 것 같아요. 실패! 아 레이븐 씨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칭찬이 네. 이게 안으로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시원 씨 네. 저는 건희 형이었습니다. 어 건희 씨 어, 네. 몰랐죠. 상상도 못한 상상도 못한 네. 네. 저도 하나도 못했는데요. 네 하나 못했죠. 어쩐지 건희 진짜 한마디? 아무도 안 하더라. 네. 오히려 내가 많이 했어. 칭찬 받은 것 같은 하루였어요. 네. 네. 네 그래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건희 씨 맞아요. 맞아요. 훈훈하게 좋았습니다. 네. 강현 씨는 누구였어요? 네. 저는 이제 환웅이었는데 네네. 아 환웅 씨였어요? 했어? 네 근데 이제 칭찬을 하려고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저 바라만 보게 되는 어? 아 눈빛을 줬어. 눈빛을 줬어. 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계속 바라보기만 한 거죠. 잘생기고 귀여워. 근데 그럼 실패잖아요. 사실 실패인데 강현 실패. 자 그러면 하린 씨는요? 저는 키아였는데요. 오, 네. 키아 씨였어요. 제가 사실 네.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이제 마이크를 제가 좀 떼고 얘기해서 그런지 네, 네. 다들 그냥 이제 묻혔어. 네, 묻혀가지고 계속 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했는데 아, 네. 하기는 계속 했는데 아, 하긴 뭔가 했어요. 양심 좀 찔리네요. 예. 찔리네. 예. 그러면은 그 하린 씨 예. 반반. 자 용훈 씨는요? 용훈 씨. 아니, 뭐 저는 뭐 우연 선배. 그쵸. 아, 사실 용훈 씨 네. 너무 티났어요. 왜냐면, 네. 원래 보통 같으면 네. 우연 씨, 성준 선배 이러는데. 그, 네. 근데 더 진심이었잖아요. 아, 진심이. 아, 근데 네. 이게 좀 잘못된 게, 네. 저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멤버들 거의 네. 수능이었어요. 수능. 진짜. 네, 너무 어려웠어요. 수리 영역이었어요. 수리 영역. 수리 영역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요. 저는 우연 선배님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맞추셨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동명 씨는요? 동명증. 네. 저는 시온이요. 시온. 아 시온. 저는 시온이.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계속 칭찬했는데. 아 그래 어째 형제인데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쌍둥이끼리 또. 쌍둥이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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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초반에 그래서 무슨 질문했을 때도 아 동주가 진짜 잘 생겼어요. 맞아. 그러네. 아 들켰을까봐.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살면서. 네. 저도 오늘 처음 말해봤어요. 잘 생겼다고. 좋습니다. 아, 이게 또 마니또의 묘미예요. 그쵸. 자, 마지막. 자, 키아 씨. 아, 저는 용훈이 형은 형이었는데. 어, 진짜요? 아, 진짜 최악이네. 아, 물론 칭찬을 하려 했는데. 네. 오늘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못했구나.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내여서. 네. 아, 너무 높았다, 텐션이. 너무 높았어. 아, 그래가지고. 아, 형이 동생을 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아, 저는 진짜 누가 제가 없길래 예, 예.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 네네. 이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였구나.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옆에서. 그치, 그치. 나는 그럼 누구야 했는데 옆에서 계속 가슴 졸였어요 혼자. 그러니까요. 좋았습니다. 네. 아니, 또 많이 또 미션까지 네네. 저희가 또 성공을 한 건가요? 미션까지 다 해봤습니다. 미션까지 네. 다 성공 네, 다 성공은 못했지만 네. 몇 분 또 실패하긴 했지만 다 해봤네요. 예, 벌칭은 없는 걸로 없는 갈게요. 없는 걸로 할게요. 아~ 예, 깔끔하다.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훈훈하다. 훈훈하다.
예측 연은 좋습니다. 네. 아니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원어스 네네. 분들이랑 원미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네. 우리 원어스님들부터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는 정말 연말을 되게 막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네. 연말 네. 괜히 맞아요. 훈훈해지고 맞아요. 막 힘들었던 기억 다 미화돼가지고 맞아요. 한 해를 막 돌아보는 그런 시기인데 다 용서하게 되죠. 네. 근데 너무 좋은 기억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 인피니트 선배님들 함께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오랜만에 네네. 언니랑 함께 스케줄해서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워민님께 대표로 네. 워민에서 네. 대표. 네. 대표. 네. 대표. 네. 심야 저번에 또 2주 전에 심야 아이돌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엄청 웃고 가서 목이 막 다 쉬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희도 진짜 목 놓아 또 웃었던 네네. 것 같고 네. 저희 원어스랑 원이 둘 다 데뷔하고 나서 훅 바빠서 서로 뭐 보긴 했지만 일로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같이 방송해가지고 너무 좀 네. 재밌었던 하루였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실 네. 더 웃겨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 다음에 오면 김팀 또 오시면 저희가 더 웃겨드릴게요. 네. 아, 예. 네. 그때는 진짜 배꼽 빠지게 드릴게요. 더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또 네. 이제 두 팀이서 정말 친형제 같은 팀끼리 서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정말 더 또 멋진 또 K-POP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쵸? 그런 멋진 그룹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팀을 보내드릴 시간이거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스테이 한 번 더 듣고 저희는 갈게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이 떠진 후회 그리움에 빠져들 내 같이 있던 공간 속이 어때 남아있는 내가 처연해 보인대 Always 갈고픔 말고 매네 그리 길지는 내내 이렇게 널 보낼 줄 알았다면 I still pray every night 내게 남은 하루가 길게만 느껴져 그리움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랑 아직 못해 그날의 같이 나의 go back 또 다른 사랑 아직 못해 그날의 같이 나의 go back 또 다른 사랑 아직 못해 go! 똑같은 헤어짐이라기엔 내겐 벅차만 알같이 너를 찾아 헤매네요 네가 없는 겨울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 Still with me, here I am. 곁에 머물러줘 이렇게 눈 내리면 왜 그리워질까 Still with you, 아직도 너와의 약속을 잊지 못해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